노가다를 해도 되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버리겠습니다. 네, 이번 마을은 언제 오는 건가요? 아마 다음 마을이 25장인가? 그때까지는 아마 마을을 못 갈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5장인가 26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마귀들이 일단 오고 있고, 자, 요 녀석은 가까이 붙었을 때 마공을 아주 센 걸 날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좀 두고 오는 거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용파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아군턴 됐고, 네, 아, 26장의 마을, 오케이. 26장이라고 하네요. 그랜피디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자, 468. 일단 요걸로, 자, 한 대 때려주고, 크리? 웬일로 로나가 크리를? 자, 그리고 마무리. 좋습니다. 사이클리는 뭔가, 진짜 무투가다. 막 그런 느낌이다. 뭔가 그 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얘가 진짜 무투가구나. 요런 느낌? 자, 뭐 아무튼. 네, 용이랑 싸워서 검을 얻는 것도 있었던 기억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부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일단 가서, 자, 공수부터 잡고, 자, 원거리들을 먼저 잡아주는 게 급선무죠. 그르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판에 진짜 무투가가 나와요. 자, 일단 요 녀석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빠져서 적당히 기다립시다. 자, 다 됐고, 자, 티노 내려가면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자, 한 여기까지만 갈까? 한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서 일단 대기. 요 상태에서 일단 선 종료. 아, 네, 그르님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김봉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25장이군요. 염룡검. 뭔가 용의 기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게 하나쯤은 등장을 해야죠. 네, 풍막이 단계네요. 자, 일단 여기가 탑의 옥상인데, 요 스테이지를 끝나면 아마 뭔가 탑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뭐 다른 차원으로 간다, 뭐 요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 자, 오케이. 키키킹 코코님, 알바몬 천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이 얘네들은 이 티노로 딱 가서 그냥 스킬 한방 써주면 딱 끝나겠네. 자, 일단은 여기는 뭐 냅두고, 자, 내려와서 치열도 한방. 자, 일단 요걸 두 마리 잡고. 미스터 MJ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못 잡네. 자, 일단은 요렇게 완전히 마무리는 못했고. 자, 사울로 가서,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 다 힐러니까 일단 란스로타한테 경험치를 준다 치고, 란스로타한테 경험치를 하나 주고, 자, 그리고 나머지를 사울의 그 스킬 써가지고, 자, 파룡술로 잡는 게 낫겠다. 자, 요걸로 잡으면 아마 확실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 발가스가 단장이라던가. 자, 뭐 얻었다고? 자, 방금 못 봤네. 자, 강석. 자, 공중바퀴라는 아이템이 새로 생겨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그 사울이 주인공이라고 사울한테 자동으로 들어오는구나. 자, 그리고 뒤쪽에 그 숨겨진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자, 숨겨진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용기사로 얻기 위해서, 용기사를 좀 더 편하게 얻기 위해서,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밑으로 보내고, 자, RS를 보내겠습니다. 네. RS래. 레터. 그 RS랑 레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심하게 빨리 커가지고, 걔네 둘은 뭔가 좀, 그 매번 미션마다 번갈아가면서 출전을 시키고 있어요. 너무 애가 좀 빨리 커가지고. 자, 일단 요 상태로 턴 종료. 네, 예전 게임인데도 그래픽이 디테일이 좋군요. 그렇죠?
네, 지금에 비교해보면은, 지금 나오는 게임들에 비교해보면은, 뭔가, 좀 하찮은 모바일 게임만도 못한, 뭐 그런 그래픽이긴 한데, 이 당시에 나왔던 게임으로 치면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그래픽이죠. 자, 그리고, 레터가 가지고, 여기서 아이템. 아, 숨겨진 아이템 먹을 때,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레터를 일로 뺀 다음에, 여기서 회복을 하자. 자, 회복을 하고, 자, 이 보스의 공격 범위에 닿는다고 하니까, 여기가, 자, 회복을 한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든 도트 게임이 요즘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긴 해요. 예전엔 그 게임을 만들 때 진짜 한땀한땀그 도트를 다 일일이 그 뭐랄까 도트 장인의 손길 막 요런 느낌으로 하나씩 만들었었는데 요즘엔 뭐 그런 게 없죠. 되게 막 뭐랄까 옛날에 비하면은 되게 편하게 툴 같은 걸로 만들고 그러는 게꽤 많죠. 자, 요거는 일단은 제일 위로 올려서 자, 때리고 네, 아, 창세기전 2의 느낌이요. 아무래도 일단 턴제 게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때리고 아이고, 자, 역시 카일은 지금 너무 세. 자, 카일 그리고 자, 가서 여기서 이제 자, 암속인을 쓰면은 딱이네. 자, 이걸로 딱 끝내면 되겠네. 자, 끝내기 전에 경험치를 최대한 뽕을 뽑기 위해서 자, 시리아로 자, 시리아로 HP 좀 많은 거 때리고 어이구. 자, 얘도 세네. 자, 내령 약수. 자, 시리아로 적당히 좀 때린 다음에 암속인으로 막탈 칠라 그랬는데 자, 뭐 아무튼 죽여버렸네요. 코트77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했고 여기 그 혹시라도 얘네가 안 되면은 그 여기는 소피아를 전송술로 보내서 소피아 일로 날린 다음에 행동술을 한번더 써가지고 한번더 싸울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 자, 일단 요렇게 됐고 자, 이제 더 이상 남은 거라고는 가운데 있는 저 보스를 잡는 거 그거 하나 남은 그런 상태인데 자, 일단 애들 모아놓고 자, 쭉 모아줍시다 이제. 자, 이제 뭐 가운데 있는 잡몹들은 뭐 그렇다 치고 보스만 잡으면 끝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턴 종료.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1990년대 초중반에 나왔었던 용의 기사 2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 가서 비밀 상자. 자, 뇌신복 획득. 뭔가 그 전격 계열의 마법을 좀 감소시켜주는, 데미지를 반감시켜주는 뭐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식의 아이템인데 아마 그런 거 없겠죠? 이 게임에 그런 세세한 게 있을 리 없어. 자, 그리고 카일. 아스피리님 어서오세요. 자, 미티. 자, 시리아. 자, 이제 뭐 거의 다 진영을 다 짰네요. 자, 가서 요거 하나 좀 먹고. 아, 그렇죠. 네. 게임이 나온 지가 20년 이상 지났죠. 자,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거 없고 그냥 방어력 200입니다. 역시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자, 이렇게 턴을 넘기고. 자. 요번 스테이지의 보스인데, 와. 데미지가 대충 한4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저거. 앞으로 막 나가다가는 끔살 당하겠는데? 자, 일단 15턴.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일단은 레터를 뺍시다. 자, 앞에 그냥 막 나가다가는 다 끔살 당하겠는데? 자, 일단 재생제로 HP 좀 채우고. 아니, 왜못 써? 네. 아, 그렇죠. 벌써 세월이 20년이나. 아, 참. 이 당시에 뭔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그 RPG 게임 같은 거를 막그 부모님 몰래 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참, 세월이 벌써 그렇게 많이 갔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가고, 아, 십자범이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야금야금 조금씩만 가보겠습니다. 자, 카이를 당연히 제일 앞에
배치해야 되고요. 자, 미티. 자, 그리고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위해서 쉬는 수를 한 번 더. 잠깐만. 사이클린 어디 갔어? 자, 얘 왜 이렇게 못 와? 자, 사이클린. 네, 일단 유인해서 보스부터 다굴해서 잡으세요. 아, 보스가 잘 오나 봐요? 잠깐만. 자, 란슬로트한테 안 닿는데 일단 HP가 다 차있네요. 자,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쉬는 수를 여기다가 자, 한방 매기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강의 버프. 자, 하나 더 생겼네? 자, 스킬이 지천사가 생겼네요. 자, 지천사라는 스킬이 생겼는데 아, 카리스는 안 데리고 왔어요. 얻기는 했는데 이거 공격 범위가 공격 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으네요. 자, 일단 파괴신부터 자, 버프를 싹 걸어주고 KHG560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템페스트를 새벽까지 했었는데 하필 세이브 없는 CD4라서 피말리는 줄 알았죠. 아, 그러겠네. 네, 네 번째 CD에서는 거의 뭐 영상이랑 막 그런 걸로 시간이 다 가잖아요. 진짜 힘드셨겠네. 막 손에 땀을 쥐는 막 그런 플레이셨겠네. 자, 내려가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일단 소피아의 행동수를 한번 쓰자. 자, 얘네 가만히 있고 자, 가만히 있고 자, 행동수를 쓴 다음에 자, 저 지천사라는 스킬의 이펙트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유니를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턴 종료. 소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룬이 레벨 오른 속도가 깡패. 그렇죠? 자, 일단 자, 투사들은 내려오네요. 야, 티노가 진짜 회피율이 쩔어준다니까. 저번에 그 티노를 쓸 때 적군의 공격을 막 4연타였나? 그 정도를 연속으로 회피하는 걸 보고 야, 티노가 진짜 키우면 좋구나. 그런 걸 느꼈었는데 자, 일단 세이브. 자, 지천사라는 스킬이 뭔지를 좀 보기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세이브 했으니까 자, 공격 스킬인가? 이거 저번 미션에서 보스가 쓰던 거네. 자, 일단 요런 스킬이었는데 이건 경험치상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일단 이펙트 연출을 보기 위해서 쓴 거고 자, 아무튼 뭐 요런 스킬이었네요. 멋지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가봅시다. 자, 레벨 낮은 애한테 경험치를 줘야죠. 자, 한호. 한호가 가지고 자, 요거 잡고 1분 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18,000원 뺏고 레벨업 시키고 자, 하와터는 속도 약수 아니, 잠깐만. 아, 바람날개 안 먹었구나. 자, 하와터의 이동거리를 늘려준다고 바람날개를 먹는다고 한 게 안 먹고 있었구나. 자, 가서 바람날개 자, 써주고 일단은 요거 마무리는 티노로 하자. 자, 티노로 마무리하고 아, 네, 그렇죠. 하노랑 하와터는 명중률이 조금 구린 것 같아요. 자, 상자 열고 신성 알 발견. 자, 가서 여기 세우고 자, 경험치를 조금이라 더 먹기 위해서 요 녀석들을 가만히 냅둔 다음에 자, 행동술로 요렇게 경험치 좀 주고 좋습니다. 자, 요번 턴에 맞은 녀석이 없어가지고 딱히 힐을 쓸 필요 없어. 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보스한테 안 다가가면서 적들을 유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턴 종료. 네, 그래서 속도 약수가 필요한 필수입니다. 네, 안 그래도 하노랑 하와터한테 속도 약수를 하나씩인가 먹여줬는데 하나인가 두 개인가 먹였는데 그래도 미스가 꽤 나더라고요. 자, 일단은 티노도 뭔가 티노가 전직을 한 다음부터는 되게 업속도가 막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 자, 티노 레벨 지금 보자. 20에 야, 데미지도 공격력도 777.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 자, 일단 하와터. 자, 이럴 때 꾸준히 키워야죠, 이런 애들은.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얘네들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 카이를 보내자. 카이는 일단 세니까 카이를 보내고, 자, 마린 회복용으로 올리고, 자, 소피아도 여기서 행동수를 써주는 용도로 올리고, 자, 시리아 뒤에서 원거리,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오고. 네, 하하타는 전직해서 진짜 완전체가 되는 깡패. 완소 미스양님 리하이어. 근데 아직까지는 애들이 뭔가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네, 페이커는 결국 버리셨네. 아, 뭔가 좀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진짜 뭐 전직 시켜준 것만으로도 페이커한테는 뭐 감사해야죠. 자, 사이클린 혹시 모르니까 올리고, 자, 혹시라도 풀린 스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괴신 한번 더 써줄게요. 아, 네, 페이커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처음부터 그 쓰레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그냥 쭉 애정으로 키웠던 건데, 아, 진짜 애정도 뭔가 키우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무리 최상급 아이템을 껴주고 아무리 레벨을 올려도 아이 너무 약해가지고 막 데미지가 막 10, 20 요렇게 뜨니까 아 진짜 도저히 못 키워 먹겠더라고요. 야 이거 겁나 아프다 진짜. 자 거기다 저 풍마 오야 한호 회피? 웬일이야? 자 일단 한호가 회피를 했고요. 자 봉쇄술이 일단 들어오고 있고 저게 그나마 마비술이 아닌 게 다행이다. 자, 좋고요. 일단 자, 여기까지는 뭐 나름 나쁘지 않고 살아. 좋아. 회피. 자, 일단 뭐 이렇게 용을 타고 다닌다던가 말 타고 다니는 뭐 이런 애들은 확실히 회피율이 높아야지. 자, 일단 버프 쭉 풀리고 자, 쉬는 술이 닿을 하나? 자, 쉬는 술. 딱 닿네. 좋습니다. 자, 한방 매기고 자, 요렇게 보스한테 받은 데미지를 전부 다 회복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보스를 때리러 가야 되는데 레터 옆에서 가고 자, 승려 잡고 자, 그리고 카일 올라가서 마무리하고 자, 일단 이 승려들이 보스를 채워주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니까 승려들을 대충 좀 이동거리가 높은 요런 애들로 잡아주고 문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란스로타 확실히 데미지가 좋구나. 역량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티노. 자, 티노 가서 일단 한 대 때려. 자, 잡고. 아, 이런. 조금 남길 바랬는데 일단 잡았네요. 자, 그리고 시리아. 가서 때려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남은 거를 이제 한호로 자, 한호한테 막탈 줘가지고 요렇게 한호를 최대한 좀 키워주는거죠. 자, 한호의 레벨이 지금 12가 됐고 데미지가 727. 자, 지금 혈도끼 굉장히 구린 아이템을 끼고 있는데 비해서 뭔가 공격력이랑 다른 스탯들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보스를 뚜껑 패는 일만 남았는데 자, 일단 로나로 한번 간을 한번 봐보자. 자, 일단은 HP가 이게 몇인거지? 자, HP가 아직까지는 안보이는 상황이고 자, 사라 HP 별로 없으니까 뒤에 좀 짱박혀있고 자, 하와터 제가 보기에는 그 뭔가 좀 쓸모없는 캐릭터 있잖아요. 페이커라던가 한호, 하와터 뭐 이런 애들한테 전부 다 좀 맛깔나는 스킬을 하나씩 줬으면은 뭐 예를 들면 도끼 날리기라던가 아니면 뭐 기모아스 공격 뭐 요런 식의 스킬을 하나씩 더 줬었으면은 훨씬 더 게임이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역시 조은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올라와서 실리스님 어서오세요. 자, 사울이 설마 죽진 않겠지? 네, 페이커 시리아 롤렌 삼공수 재밌긴 한데 그러네요. 걔네 세 명을 전부 다 키워주는 막 그런 재미도 있겠다.
자, 이거 겁나 아파, 진짜. 자, 일단 보.